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교황 신분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건 카톨릭 역사상 처음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폭력과 극단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용기가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나타납니다. 교황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라크 총리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바흐람 살레 이라크 대통령을 만나 공식 일정을 시작한 교황은 폭력과 극단주의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Un effettivo processo di ricostruzione e lasciare alle future generazioni un mondo migliore, più giusto e più umano. 이후 교황은 지난 2010년 발생한 테러로 58명이 숨졌던 바그다드의 구원의 성모 대성당을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La loro morte ci ricorda con forza che l'incitamento alla guerra, gli atteggiamenti di odio, la violenza e lo spargimento di sangue sono incompatibili con l'insegnamento religioso.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즉위 이후 이라크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일각에선 이라크의 치안 불안과 코로나19 확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테러 우려 등으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교황 스스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며 방문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은 오는 8일까지 3박 4일간 이라크에 머물며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 알리 알시스타니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